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담회 지금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제 자리를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2주간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다행히 계속 다시 MC로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혹시 잘리시게 된 건가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이제 메인 MC의 자리를 꿰쳐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지금... 메인 MC 자리를 꿰쳤...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오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겉만 보면 알 수 없는 야심가였네. 아,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사람마다 각자 자리가 있듯이 네. 저는 고지식 만담의 MC 심용환.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순. 아유, 그럼요. 아유, 선생짱. 태도가 바뀌었다. 근데 오늘 또 분위기 좀 달라요. 왜요? 그러게요. 여기가 낯설어요. 광주 그 과학 엘리트들의 산실, 광주 과학기술원입니다. 오. 약간 뭐 큰 모니터도 이렇게 보이고 컴퓨터도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오늘 일단 뭐 과학적인 느낌 오시죠, 그렇죠?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약간 애매하니까 오늘 주제는 첫째 이제 일단은 과학이다. 네. 두 번째 글로벌하다. 글로벌. 그리고 오늘 좀 모실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글로벌한 데다가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는 SF 소설상까지 받았다. 아니 그러면 변호사이면서 의사면서 소설가기도 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럽지, 그치? 네.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도 우리는 못하는데 어떤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외국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 뭐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오세요. 나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나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나와 계시잖아요. 어디요? 자, 여기 있어요. 켜드릴게요. 짜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챗GPT입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심용환 역사학자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번에 내 이름 쳤더니 안 되더라고. 딴 거 다시. 자, 이제 KBS 쳐볼게요. KBS. 네. KBS에 대해 설명해줘. 자, 또 이제 옛날에 군대 행정병이면서 타스가 뭔지 빨라요. 우와. 쫙 나오죠? 쫙 나와요. 오, KBS 월드 뭐 쭉 나와요. 아니 근데 순식간에 쫙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좀 더 이제 질문 좁혀 들어갈게요. 광주 KBS 알아? 오. 아니 근데 되게 매끄럽게 말을 잘하네요. 글을. 담양에 가볼 만한 곳 가르쳐 줄래? 아, 메타세케어 길. 유명하죠. 선비와 시간 여행 가능해? 아. 사과도 하니? 지금. 아, 죄송합니다. 혹시 좀 시간을 더. 아니, 얘가 말을 잘해. 재밌으셔가지고. 아니, 이게 사과도 하니까.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아, 참. 아무튼, 대단하죠. 네. 근데 이게 최근에 화두긴 한데, 이 챗GPT와 관련돼서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김건희 교수님이라고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아하. 오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빠지셔가지고. 사실 MC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네. 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또 응답도 재밌고 그러다 보면 계속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GPT가 참 신기한 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더 질문하게 되고 예. 딱히 궁금하지 않은 것도 물어보게 되고 예. 이런 게 인기 비결인가 싶기도 해요. 인기 비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거는 일단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 위주의 대화 시스템도 있고 뭐 아니면 은행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챗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하지만 재미 위주의 대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행 등의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 보니까 은행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답을 잘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얘기라면 이제 예 전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엔 꽤 우리가 봤을 때 사람에게도 매우 어려운 작업도 되게 높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기반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서로 대화할 적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듯이 네. 대화를 하는 형태다. 예. 그게 특별한 매력이다. 예.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곧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몇몇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맞아요, 뛰어난 맞아요. 성능을 보이니까 이제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파고를 이제 5-6년 전에 보셨을 텐데 네. 그때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속상했어요. 아 이세돌 9단이 질주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첫 대결에서 충격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너무 놀랬고 예. 물론 놀라운 능력이긴 하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엔 그걸로 큰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바둑에 특화된 모델이고 또 그거를 연산하기 위한 컴퓨터라든지 전기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세? 예. 그래서 이벤트 형식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계속 켜놓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높았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크게 성공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년 후에는 알파고는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은퇴하셨어요, 알파고님? 예. 사실 그 전에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네. 인공지능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둑처럼 특별한 애플리케이션만에만 쓴다든지 네. 혹은 전문가들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맞아. ChatGPT는 사실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AI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엄청나게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엄청 넓어지게 된 거죠. 이제 시작일 뿐이네요. 네.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 같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도 이거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아, 그래요? 활용을 해요, 벌써?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이제 GPT에 쓴 돈도 아마 수천만 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벌써 얘가 유료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적은 유료 이제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대량으로 쓰고 싶으면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용도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해야 돼서 많은 비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챗GPT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네요?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제 현실에서 엄청난 그 파급 효과도 있고 큰 돈도 벌 수 있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번 좀 이걸로 좀 챗GPT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챗GPT에게 한번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을 잡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약간 컴퓨터 공학과 느낌이 나네요. 아예 소개를 해달라고? 우와. 이렇게 빨리 짜르르. 예. 근데 교수님 보니까 여기 오픈 AI에서 개발된 GPT 3.5. 예. 저 이런 거 익숙하거든요. 옛날에 예. 한글 3.0, 윈도우 97. 예.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런 거 이제 예민한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업버전이 되는 건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정도에 이제 네. GPT 모델이 처음 나왔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그나마 알려진 게 아마 GPT-3부터일 겁니다. 3. 그거는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나왔던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파라메터를 가진 딥러닝 모델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되게 잘한다고 알려져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코드를 생성해 준다든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났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름을 얻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발전을 거치고 네. 또 지금과 같은 이제 대화형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결합되면서 이제 사용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화형은 아니었나 봐요?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코드를 통해서만 GPT-3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단 코드 이런 단어 나오면 못해. 일단 어지럽거든요. 일단 대화형이 좋거든.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파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좀 뭔가 이렇게 IT적 마인드 좀 가져보려고 노력 좀 해봐요. 예. 파라미터라는 건 사실 좀 일반인 분들에겐 어려운 네.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라는 건 그냥 이 인공지능 모델의 그 학습 능력의 바로미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비유는 우리 뇌의 뉴런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GPT-3 같은 경우엔 한 1750억 개 정도 파라미터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구글에서 만든 팜이라는 시스템은 뭐 5천억 개가 넘는. 5천억 개? 예예. 그 파라미터 수가 계속 커지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면 약간 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예 그런 서비스를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비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챗GPT를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이게 일반 AI가 아니라 초거대 AI라고 예. 뜨던데 예. 초거대? 네, 그냥 AI랑 초거대 AI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가 거대한 거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전 모델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린 파라메터 수가 뭐 10배가 많다. 되고 뭐 100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거대, 초거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GPT-4가 나오면서 네. 이제 오픈 AI사에서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절대 공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뭐 GPT-3 같은 경우엔 1750억 개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네네. GPT-4는 파라미터 수조차도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웹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정말 큰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정말 유용한
고급 데이터만 모으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네. 어제의 답변과 오늘의 답변과 내일의 네. 답변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뭐 자세한 업데이트 주기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알지만. 예,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네. 확실한 건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고급 데이터를 모은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아주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말씀드린다면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AI가? 그런 이제 고급 정보 위주로 지금 큰 돈을 들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제 웹상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의 고급 데이터를 얻는 시기로 좀 넘어갔고 그게 이제 가능한 건 이제 ChatGPT의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네. 자본이 몰리는구나. 예,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데이터 획득하는데 쓰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검색의 질을 갖고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지식 검색 같은 거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좀 놀랐었던 게 한 몇 년 지나니까 뭐 그러니까 대백과 사전, 예. 세계적인 대백과 사전의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게요? 한국의 저명한 연구자들의 글들을 다 모아서 대백과 사전을 온라인화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아주 전문 정보들도 검색을 통해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 좀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 사가 전 세계에 있는 뭐 책을 다 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 찾아가서 뭐 몇 억을 줄 테니 너희들의 책을 다 사줘라.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 우리 출판사 전화해서 내 책은 팔지 말라고 그랬다. 절대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이제 그 책 자체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 학습으로만 쓸 거니까 뭐 저작권이 유출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그렇다고 하면 많은 출판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원하는 대로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비싼 돈을 주고라도 네.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 지금은 이제 갖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ChatGPT 이거 제가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저희 고지식 만남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기계 생각인데. 파괴 정도 아니고 되도 않을 짓을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저희가 걱정해야 될 정도일까요? 예, 그 ChatGPT를 실제 써보시면 네. 과연 똑똑한 거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잘 모르고 말만 잘하는 거 같으세요? 똑똑한 거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예. 약간 후자 같습니다. 뭐 적어도 역사 쪽은 네. 많이 모르던데요? 틀리는 정보가. 자,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고 있고 좋아, 좀 어렵게 들어갑시다. 양운동 아니? 양무운동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인데? 아니야, 양무운동은 중국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야. 야, 양무운동이 어떻게 한국 민주화운동이야? 야, 이거 재밌다, 안 돼. 양무운동이 중국 역사에서 발생하는 건 자기가 처음 듣는 얘기래. 그 ChatGPT가 학습되는 방식을 보면은 네. 후자가 좀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ChatGPT가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말은 엄청나게 잘하지만 네. 근데 지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상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안다고 판단되는 걸 모르는 경우도 곧잘 있고요. 그래서 지식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분야마다는 좀 다르겠죠. 네. 코딩 같은 경우에는 지식도 매우 매우 뛰어나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 쪽은 그리고 더군다나 뭐 한국 역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예. 지식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우월하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이 친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래요. 뭐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교수님이 직접 바로 좀 실체를 좀 네,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지금까지 얘기는 약간 거기 나거든요. 네. 네. 너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아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와, 정보 제공, 질문에 대응,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허,
번역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코딩을 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럼 그거 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일반 분들이 뭐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어떤? 그냥 보여만 주세요. 보여만 주세요. 어차피 봐도 몰라요, 저희는. 파이 토치. 아, 그냥 봐봐. 해주겠지 뭘. 우와. 갑자기 이런 거 나오니까 경이스럽지. 이게 뭐야? 이게 다 맞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코딩은 예, 충분히 맞게 할 걸로. 우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앱이나 프로그램 예. 같은 거 만드는 기초 공사라고 예.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많이 쓰이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저희가 뭐 짤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챗GPT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 시간을 막 단축도 시켜주게 되는 그러게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유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기계의 지능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보다 높고 이제 몇몇 개성 있는 분들 혹은 아주 잘하는 분들보다는 낮은 상황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지. 불과 몇 년 후에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 우리 학생들 레포트 이걸로 막 쓰고 그러면 골치 아플 텐데. 아무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 다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질문 하나만 딱 하면 답변이 쫘르르 나오니까 학생들이 심한 경우 이렇게 과제를 내주거나 하면 이걸 진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 교육계의 목소리는 좀 어때요? 쌤도 교수님이시니까. 아니, 어때요? 네. 저는 갑자기 걱정되는데? 갑자기 공부 안 하는데 더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이런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저희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쉽게 할 수 있는 류의 이제 그 평가 방식이라든지 숙제는 이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토론 위주로 해서 뭐 평가를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예, 사실 토론은 이제 GPT를 가지고는 못하니까. 맞아. 그리고 뭐 일반적인 저는 지식보다는 네 생각이 뭐고 네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그렇지. 얘기를 해봐라. 그런 식의 교육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스템이 또 좋아져서 레포트를 또 온라인으로 받으면 대학교 그 온라인 툴에서 표준류를 검색해줘요. 그런 거 딱 그거 알아야 애들이 이걸 100 개인지 안 100 개인지 뭐. 그 사실 뭐 새로운 유용한 기계가 나오면은 결국엔 그것을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네. 실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뭐 목적지를 찾아가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이만한 그렇죠. 거 항상 아빠 차에 있었는데. 예.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걸 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고 맞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지점까지 간다. 그 작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했다고 하면 네. 이제는 기계랑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 기술의 변화에 대한 활용을 부정할 필요 없고 예. 대신에 그 기술 위에서 인간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교육 골로 좀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예.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시집을 하나 샀는데 산 이유가 그 시집의 공저자가 22명인데 네. 그중에 하나가 챗GPT인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챗GPT로만 책을 내서 뭐 출판한 게 화제됐다 이런 기사를 저도 봤던 적이 있어요. 아니 챗GPT가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이게 이렇게 세상에 나온 일이 흔한가요 교수님? 사실 창의적인 행동이라는 게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라는 건 기존에 뭐 있던 지식을 잘 연결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식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더 창의적인 일도 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챗GPT가 충분히 사람의 창의성은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근데 퀄리티는 뭐 아직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부족한가요? 이렇게 이제 뛰어나신 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복잡하다. 어렵네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랐었던 게 있었는데 그 딥페이크인가? 그러니까 얼굴을 막 바꿔서 뭐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저는 진짜 그런 거는 사실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범죄화되고 이래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학계 화두는 이제 아무래도 잘못된 이용이겠죠.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뭐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없던 사실을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너무 쉬워지는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때만 해도 뭐 동영상이 있는데 얼굴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하겠다.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하려고 하면은 뭐 맞아.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뭐 단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총기 사고가 많은데 네. 총기 자체가 많은 사람한테 있다 보면은 총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대다수 분들은 뭐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용될 수 있는 기술이 그게 모두한테 가능해지면 그걸 분명히 이제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그 연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또 이제 이런 뭐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뭐 철학과 뭐 역사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게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한 문제고 또 챗GPT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저희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짜 뉴스 같은 걸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챗GPT한테 야 너 그거 알아? 한국의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가 뭐 성추행을 했대, 학생 성추행을 했대. 일단 잘못된 정보를 일단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얘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와, 근데 전전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교묘하게 계속 물어보면은 뭐 서울대학의 뭐 어느 교수가 그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인공지능이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없던 사실도 있는 사실처럼 돼버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소라 씨를 검색해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를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사례가 미국에서는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기술의 놀라운 발전, 이게 언제나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AI가 또 챗GPT가 이 발전해낸 어떤 그런 결과물이 윤리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루다 때 네. 결국 이제 그 성차별적이거나 혐오 발언 같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망가뜨렸다라는 보도가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가장 큰 연구 분야 중에 지금 하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뭐 법대 교수님도 계시고 뭐 심리학과 뭐 언론학과. 그래서 윤리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사회에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면. 네. 사람 사회의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치. 그걸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인공지능도 할 수 있게 할까? 그게 아주 큰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윤리라는 게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연령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연령에 따라서 뭐 10대 애들 사이에서는 네.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쵸. 뭐 20대 뭐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이슈고 네. 이게 과연 계속 개선은 되겠지만 완전히 윤리적인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도 완전히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그렇죠.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윤리적인 뷰에 따라서 사람도 되게 많은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90%의 사람은 아 이거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특정 뭐 소수 집단 입장에서는 또 이제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이제 윤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인공지능은 나오기는 좀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리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 기술적 구현의 노력은 하고 있다. 예. 아주 제일 순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 제일 순위로. 예. 두 분께서는 그 AI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나요? 단순 상담직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보이는 ARS만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상담, 단순 상담이라는 게 똑같은 걸 아주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동화할 수가 없었으니 이제 사람이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뭐 어떤 특정 직업을 없앤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기보다는 네. 사람이 이제 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 혹은 작업들을 이제 기계가 차차 대체하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고 인류를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좀 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발달해도 안 사라질 직업 같은 거 예상되는 거 좀 있으신가요? 이건 무조건 직업, 간다. 빨리 그 직업으로 가야겠다. 사실 지적인 부분은 네. 그 많은 부분 대체가 일부는 가능할 하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뭐 헤어드레서 같은 분들은 절대 대체가 안 될 거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이 머리라는 게 되게 그 주상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는 것도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코디 선생님이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 나를 되게 안타깝게 보면서 에휴 힘들겠다 이러면서 되게 잘해주더라고. 저도 주로 방 안에 갇혀서 책 위주로 읽거나 논문 쓰지 않고 밖에 나가서 네. 답사 위주의 삶을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체를 못하거든 그거는. 아, 오늘 교수님 만나니까 길이 확 보이네. 저는 이제 길이를 걷는 제2의 유홍준 선생님의 삶을 목표로. 진짜 제가 그걸 묻고 싶었는데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시장의 변화가 예측되는지 예. 너무 궁금합니다. 검색이라는 걸 보시면 구글의 이제 대다수의 매출이라는 게 검색 광고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검색 시스템이 구글이고요. 잘 되잖아요. 예. 두 번째로 큰 게 유튜브입니다. 둘 다 구글 거죠. 뭐 같은 회사잖아요. 예. 잠깐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으로 검색하는 것도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 맞아요. 잘 안 하죠. 많이 안 쓰는데 네. 거의 이제 뭐 쓰시는 분이 없던 네. 그런 검색 엔진이었어요. 계속 그 윈도우 깔 때 맞아요. 처음에 뜨잖아요. 쓰시겠습니까? 건너뛰기. 예, 그런데 이번에 GPT가 나오면서 ChatGPT가 나오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제 베타적인 이용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ChatGPT는 현재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인수가 된 거예요? 아, 인수는 아니고요. 네. 이제 베타적 이용권을 큰 돈을 받고 이 ChatGPT를 쓰고 싶으면 OpenAI를 통해서 쓰든지 상업적으로 쓰는 건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써라. 예. 그럼 구글은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11월에 ChatGPT가 네. 나오고 이제 구글 경영진이 코드 레드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사적 위기다라고. 진돗개 발령한 거지. 그러니까. 데프콘. 큰일 났다. 검색 시장이 점유율이 뭐 한 5%만 바뀐다. 그럼 그 액수라는 거는 엄청난 예, 그
수치기 때문에 챗GPT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던 검색 시장이 뭐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본인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아까 사저도 얘기를 나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시절에 원래 이제 인터넷 처음 등장했었을 땐 네스케이프라는 어떤 웹브라우저가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네스케이프.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하고 창업주도 정말 전설적인 젊은 네. 창업가였고, 근데 이제 약간 그 방식이 달랐지만 이제 윈도우를 점유하고 있던 MS사에서 익스플로러를 내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정말 한번 바뀌니까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꼭 다는 아니래도 한 뭐 몇 프로만 오른다, 한 1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만 듣고 있으면 거의 구글과 MS의 싸움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른 기업들도 이게 영향 받는 건가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다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아마존 같은 데서 혹은 뭐 페이스북 뭐 그런 걸로 유명한 메타사도 이제 유사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이래가지고 네. 이런 분야에서 항상 1등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챗GPT 나와가지고 괜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좀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가요? 솔직히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네. 뭐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요. 현 주소. 네. 사실 초거대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회사들의 크기라는 게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인력이라든지 뭐 예 비용 같은 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챗GPT 수준의 서비스를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AI를 항상 기준으로 두는 게 미국, 중국 이런 회사여서 그렇지 네. 그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보다 아주 뛰어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 나라가 영국 정도? 뭐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위주의 회사가 대다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보통 요즘에 워낙 미중의 경쟁 유명하니까 예. 중국은 어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리소스의 차이 때문에 엄청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챗GPT에 한해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될 거냐? 그건 또 예, 그건 좀 쉽지 않은. 야,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네요. 근데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네요. 예, 그렇죠. 시작의 문제고. 무서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판이 이제 뒤집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잘 되던 게 뭐 갑자기 안 되는 뭐 망하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그 새로운 이제 그 기회가 생겨났을 때 뭐 물론 애플사가 가장 큰 파이를 얻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그렇죠. 예. 뭐 혼자서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고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고 그걸로도 충분히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뭐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진취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동안 네. 이제 좀 이렇게 챗GPT 같은 대화형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하나 나왔잖아요. 예. 네. 그건 좀 다른 연구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대화 엔진 자체를 만드는 거를 연구했다고. 대화 엔진? 예. 아, 검색 엔진이 아니라 대화 엔진?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연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뭐 저희가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그 동영상을 보고 과연 유머러스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재밌는지 한번 설명하는 우와. 그런 모델이라든지
지금 요즘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 AI가 부각되면서 이제 워터마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워터마크? 예, 이 글이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니면 기계가 쓴 글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카피킬러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대박. 생성 AI 회사라고 그러면 네. 워터마크를 이렇게 받거든요. 네. 워터마크 중에 제일 좋은 워터마크 뭐냐면 나만 아는 겁니다. 그쵸, 아 나만 그쵸. 이거는 우리 회사 제품으로 만든 거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글을 쓰면서 나만 아는 그런 특정 패턴을 입력을 할까?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해결이 되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심리학적인 문제도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오은영 선생님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네. 예, 우리가 AI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예,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는 뭐 마음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얘기하는 거. AI가요? 근데 이제 현재의 AI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좋게 만들까? 그러니까 단어의 뉘앙스 같은 걸 파악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알고 이 사실은 모를 거야. 나는 알지만 이 사람은 모를 거야.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면서 판단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심리학에서 이제 다루던 주제인데 네. 예전 같으면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엄두도 못 냈겠죠. 왜냐면 대화 모델이 좋은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챗GPT가 나옴으로써 이제 그 연구는 끝났지만 그 새로운 이후에 단계로. 예, 그 이후에 연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인간사구나. 그리고 결국은 프로그램과 IT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응해서 또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와 법과 윤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예.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생각,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예. 아, 오히려 좀 더 책임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ChatGPT 딱 처음 이렇게 쓰는 걸 봤는데 신기함과 동시에 좀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영화에 보면은 막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게 딱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저희가 한심하죠? 저희가 거의 뭐 SF식 사고를 잘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에너지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대탄주 반가운 소리.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무서웠는데 예.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이 ChatGPT도 나중에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적응해야겠다.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역사라는 과목자 제가 사실 그 전문적 영역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좀 암기 과목이라는 특징이 강하거든요. 근데 암기 과목인데 이걸 못 고치는 것도 또 강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오늘 든 생각은 AI나 이런 거나 이 과학자 선생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기본적인 수준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진짜 역사라는 걸 좀 이렇게 창의적인 도구로 만드는 그런 좀 협력적 노력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선생님에게 좀 해봤어요. 이거 잘 생각한 거예요? 아, 너무 잘 생각하신 거고요. 예,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더 나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모범적인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예, 물론입니다. 예. 방송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만은 좀 하나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이제 두렵지만 좀 친숙하게 많이 활용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더 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저같이 기술하는 사람들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님께서도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그 목소리 내신 게 인공지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네. 거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그다음에 많은 참여, 그다음에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배웠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오늘 주신 메시지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 오늘 시간 이걸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고지심 만담에 다음 시간에 더더욱 유익한 이야기들 또 가져와서 계속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